여러분이 기다리던 다리미 굿즈 제작기 2탄 영상 끝에 굿즈 이벤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 샘플, 2차 샘플, 3차 샘플까지 퀄리티 좋은 굿즈를 만들기 위해 구댕 디자인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구댕 디자인 대표님께서 바쁜 출장 스케줄 속에서도 보내주신 다리미 영상 아이스테로 스키모티 대표님께서도 다리니에게 귤며드셨나 봅니다. 완성된 키링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다리니를 만나는 감격의 순간 야레 야레 와타시 반다리 세세한 디테일이 많은 다리니 키링을 정말 잘 제작해주셨습니다. 우선 양머리 양머리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모두 손작업으로 한땀한땀 만들어주셨답니다. 훨씬 더 귀여워졌네요. 귤 알맹이 표현 껍질을 벗고 있는 다리니인 만큼 귤 알맹이 표현이 중요했는데 디테일을 너무 잘 살려주셨습니다. 엉덩이 보십시오. 만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리니 사이즈 1차 2차 샘플이 실제 채우는 굴 크기보다 커서 같은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주셨습니다. 작고 소중하고 하찮은 다리니의 사랑스러운 모습 마지막으로 다리니 얼굴과 비슷하게 자수의 두께를 더 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렸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참고로 페라시텍은 엉덩이에 붙어있으면 쭈글거려서 고리에 달아두었습니다. 본격적인 판매 준비 500개 한정판 첫 굿즈 제작이다 보니 판매와 배송이 매우 중요했는데 제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아 지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누적법 미팅 김호티 혹시 평소에 귤가고 앉아있는 보십니까? 네 다음에 김호티 다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야릇하죠. 왜 엉덩이에서 한정판 티봇이 실제로 보니 어떻습니까? 아 이거구나. 제주 감귤빵 이런 거 만들어서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이런 거 핸드폰 뒤에나 다이어리 꾸미기 한다고 누적팟에서 귤모티를 위해 준비해주신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누적팟에서 준비한 게 우리 다리니가 또 한정판이지 않습니까? 500개만 만들어놨잖아요. 그 중에서 50개는 저희 누적팟이 쏩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들께서는 공짜로 우리 다리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구매 끝에 작은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다리니를 구매를 저희 플랫폼에서 해주시고 나면은 공정하게 행운의 주인공들을 찾아내서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시는 것도 구매하시는 거지만 그 게임도 한번 즐겨보시고 공짜로 되면은 더 좋고 선착순 한정판이라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 키링을 안타깝게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의 정보 저희 글리사분이 직접 디자인한 스티커를 피와땀을 녹여내서 글리사님이 피와땀을 녹여서 만든 그 스티커 새롭게 디자인된 우리 다리니의 스티커를 꼭 공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누적팟에서 여기 보이시는 럭키 찬스 이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이거 본다 이거 봐요. 갑자기 제비가 들어왔습니다. 제비가 행운의 새라는데 다리니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한정판 다리니 굿즈를 구매하실 분들 그리고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시 분들까지 생각하여 누적팟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판매 일정 1차 판매는 누적팟 어플에서 5월 17일 오후 7시 시작합니다. 2차 판매는 누적팟 어플에서 5월 24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 500개 한정판 다리니 굿즈 귤모티를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정판 티부실과 함께 다리니를 애완귤로 받아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